이제 시간이 하다 보면 또 많이 가기 때문에 빨리 지금 사실관계만 팩트 위주로 말씀해 드리고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강의를 교회에서 또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5년 전이 생각이 나는데요. 5년 전 일이 또 반복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박창신 신부라고 정의구현사재단 소속 신부님이죠. 근데 이분이 미사에서 했던 얘기로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이게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도 연관이 되는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정리를 좀 자세히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창신대에서도 국정원 문제로 시국선언 나왔다고 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박창신 신부라는 분,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 천주교 사제들 가운데 한14%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뭐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한 3,000명 중에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사제단, 이 신부들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신부들 안에 굉장한 강성 단체로 알려져 있죠. 이 박창신 신부라는 분이 정의구현 사재단 전주지부에서 미사를 갖고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가 아니라 물러나라 퇴진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선거 백서라는 거 이게 뭐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정선거 백서라는 자료를 가지고 이번 선거는 모두 다 부정선거였다. 박근혜는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지금 논란이 된 얘기는 이제 요거죠. NLL 얘기를 하면서 연평도 사건 2010년 11월 23일 날 북한이 이 170발의 포탄을 쏟아부은 사건이죠. 여기에 대해서 거기서 훈련을 한 한미 군사 당국이 문제다. 북한이 주장하는 NLL, 그왜 NLL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NLL이고 북한이 주장하는 선이 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연평도 등이 서해 5도를 우리가 이제 지키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훈련을 한게 문제다.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 내에서 훈련을 한게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쏠 수밖에 없다. 이제 네 명이 죽었는데 뭐그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도 북한이 했을 리가 있다. 말이 되느냐? 그 당시에 이제 이지스함 천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이라는 게 이제 세 대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북한이 밑에서 이 잠수함 가지고 천안함을 쏘는데 몰랐겠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이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사실관계에서 일단 틀린 얘기예요. 이지스함이 세대는 없습니다. 지금 세대인데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한 대밖에 없었죠. 게다가 이 수역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 어쨌든 간에 뭐 천안함 연평도 사건 북한 편에서 북한 입장에서 주장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논란이 된 건데 그것 말고도 이제 나온 얘기들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을 또 했는고 하니 이제 선거 부정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박근혜라는 사람은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난번 이 대통령 선거는 다 부정이고 조작이었다. 국정원과 정부가 모든 기관, 그러니까 모든 정부 기관이 합작해서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고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불법 선거 이미 드러났는데 어느 정도 불법이었느냐? 모든 기관이 개입했을 뿐 아니라 컴퓨터 개표를 조작을 했다. 그리고 증거도 많이 나와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뭐 창신대부터. 조계종도 시국선언을 하고 나왔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북한하고 이제 한국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 북한은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편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대해서는 이제 기업만 살리고 서민을 죽이는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해서 이제 기업만 살리고 서민을 죽이는 대통령을 뽑았다. 게다가 그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컴퓨터 조작까지 했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과연 그렇게 조작이었느냐?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정리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컴퓨터 개표 조작 얘기 나오는데 이 개표 조작 얘기는 부정선거 백서라고 이제 이 양반이 들고 나온 책자에 있는데 이건 출처 자체가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컴퓨터 개표 조작이라는 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자가 나와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된 상태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그래서 이 박창진 신부가 얘기하는 컴퓨터 개표 조작, 일단 이 얘기는 아무런 사실의 근거가 없습니다. 완전히 황당무계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국가정보원 댓글 논란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문제 제기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신대까지 나온 겁니다. 조계종도 시작을 했고, 뭐 이제 아마 신학교도 계속 연쇄적으로 이런 시국선언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태일 거고, 요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도대체 언론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잘 모르실 거예요. 전번에 제가 아주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워낙 이제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뭐 이쪽 얘기하고 저쪽 얘기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해가 잘 되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 이 사건은 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자, 이 사건은 일단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나왔어요.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 판결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 다시 뽑아야죠. 그러나 선거 무효, 당선 무효 판결도 나오질 않았고,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가지고 고발이 되니까 이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지금으로서는 뭐 확정된 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는 이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지금 야권이 다 문제를 삼고 있죠.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했다는 건데, 이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이제 세 가지 파트입니다. 하나는 국가정보원이 이제 댓글하고 트위터를 한 게 있고, 군 사이버 사령부가 개입을 했다는 게 있고, 국가보훈처가 개입을 했다는 게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게 뭐, 그래서 5년 전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미국산 소고기가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를 제가 5년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얘기하고 돌아다녔는데 그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과연 이게 그럼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가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을 그렇게 했느냐? 모든 기관, 모든 이것 말고도 이제 박창신 신부는 모든 기관이 개입을 했다고 했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고요. 박창신 신부 발언에 대해서 천하나 명평도 발언 빼고는 아, 다 동의한다. 귀 기울여 들어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새로운 정치 하겠다는 안철수 의원도 100%도 동의하고 있어요. 국가기관이 모두 개입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아, 정말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제 국정원의 댓글이나 트위터는 뭐냐? 자, 이런 겁니다. 일단 댓글은요. 댓글은 뭐 간단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0명의 대북 심리전단이라는, 북한이 사이버전을 워낙 많이 하니까 사이버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같은 거를 이제 파괴하는, 시설 파괴하는 사이버 테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이버 심리전이 있어요. 근데 사이버 테러도 문제인데 사이버 심리전 같은 경우 북한의 이 사이버전 능력이 2만여 명 전사들이 있고 댓글 다는 사람만 한 300명, 그러니까 한국의 주민등록증 번호를 가지고 댓글 다는 사람만 300명 정도 되는데 선거철이 되면 2만 명에서 차출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버 테러, 디도스 공격 같은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마비가 많이 되잖아요. 은행 전산망 같은 거. 이것도 문제인데 이 사이버 심리전, 이 댓글,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댓글 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70명의 사이버 심리전단을 국정원이 이제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댓글을 다니다 보니까 이 중에서 정치 개입이다, 선거 개입이다라고 문제가 된 댓글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자, 그게 이제 73개입니다. 73개 댓글들인데 뭐 대충 보면은 이제 종북에 대한 대응, 그리고 뭐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이 73개 가운데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건 딱 3개가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을 떨어뜨려라, 뭐 붙여라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문재인 후보의 이제 안보관을 문제를 삼은 거죠. 자, 그래서 이 70명의 대북 심리전단 73개의 댓글이 과연 이게 선거 개입이냐 정치 개입이냐, 이거는 어쨌든 양측의 주장이 갈리기 때문에 국정원 쪽은 아니다. 우린 종북과 안보 문제를 다룬 거다. 이러한 거를 훼손하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야당 쪽은 말이 되느냐, 이거는 조직적 정치 개입이고 조직적 선거 개입이다라고 이제 싸움이 붙으니까 법원으로 간 겁니다. 그럼 판단은 이제 법원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댓글 문제는 아직 조직적 개입인지 정치 개입, 조직적 선거 개입, 조직적 정치 개입인지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자, 그럼 뭐가 확인되어 있느냐? 73개의 댓글이 논란인 상태예요. 이게 진짜 정치 개입이고 선거 개입인지.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이제 기다려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댓글인데, 이 댓글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이제 트위터가 나왔죠. 트위터는 몇만 개, 몇십만 개, 몇백만 개 이렇게 나오니까 무지막지하게 개입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하루에 트위터 이제 한 줄짜리 글이 생산되는 게 240만 개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240만 개가 만들어지는데, 국정원 심리전단은 이제 트위터 활동도 했는데, 이 중에서 26,555건 정도가 이 검찰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 개입이다, 선거 개입이다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 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공소장을 이제 바꾼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추가로 이제 증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걸 가지고 121만 건을 더 잡았다라고 이제 또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자동 복사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로서는 121만 건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 쪽 반박은 뭐냐? 아니다, 정치 개입 아니다. 우리는 역시 종북과 안보 문제를 다룬 댓글이었고 조직적인 개입, 조직적인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121만 건이 지금 문제를 제기했는데, 검찰이 이 중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거는 139건에 불과하다 라고 국정원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리트윗한 거는 2,300개 정도에 불과하다. 또 하나, 121만 건이라고 검찰은 얘기하는데 판사가 이걸 이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들이 검찰한테 엄청나게 막 욕을 했죠. 뭐라 그랬냐면은, 야, 121만 건이라고 너희들이 제시했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특정을 좀 해라. 80% 이상이 누가 쓴 글인지가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부실수사죠. 국정원을 잡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정황인 겁니다. 어쨌든 이 121만 개라고 하지만 80%는 아예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 글을 갖다가 이제 막 국정원이 했다라고 지금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은 139개, 그리고 2,300개 리트윗한 게 이게 다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태고, 뭐 예전에 이제 언론에서 121만 개 막 얘기 나오면서 국정원이 선거 개입했다, 정치 개입했다고 하면서 포털 사이트에서 맨날 나오는 글들. 예를 들면 뭐 이런 글 저런 글, 박근혜 후원 계좌를 뭐 넣었다 뭐 이런 글들은 다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국정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서 다 빠졌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문제를 삼았던, 예를 들면 박근혜 후원 계좌를 넣은 트윗을 국정원 직원이 썼다라든가, 혹은 뭐 문재인의 논란 토끼는 만철수의 니글니글한 미소 뭐 이런 글들, 굉장히 이제 논란이 돼서 언론에 많이 보도된 글들 거의 대부분이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을 하면서 이거는 국정원하고 상관없다고 검찰 스스로 빼버렸어요. 하도 이제 이 판사들이 확정지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게 아직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양쪽 주장이 너무 갈리니까 139개인지 121만 개인지 알 수가 없죠. 게다가 이게 뭐 자동 복사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면은 뭐 240만 개 떠돌아다니는 트위터 중에서 이게 어느 정도가 진짜로 만든 건지 확인이 되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진짜 이거는 국정원이 썼다는 139개. 자, 요거는 그럼 어떤 글인지 제가 몇 개를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그것도 뭐 좀 문제가 있는 거라면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139개를 들여다보면은 뭐 내용이 대충 뭐 요런 내용들입니다. 뭐 금강산 관광 관련해 가지고 금강산 관광을 갔는데, 야, 이거 저 북한이 총으로 금강산 관광객을 피격 살해를 했잖아요. 피격 살해한 거고 겁나서 북한이 안전 보장하기 전에는 들어갈 수 없다 뭐 요런 내용들.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 이제 일반적인 안보나 이제 종북에 대한 대응들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내용들이 거의 뭐 대부분이고, 그리고 뭐
박근혜를 반대하는 글을 가지고 검찰은 박근혜를 지지하는 글로 만들어가지고 검찰 공소장에 넣기도 하고, 혹은 안철수를 반대하는 글을 또 안철수 지지하는 글로 넣어가지고 공소장에 넣기도 하고, 뭐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워낙 많은 글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양쪽 주장이 갈리기 때문에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 자, 그러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 이 댓글과 트위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워낙 야당에서 막 총력 동원을 해서 이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실제로 물어보면은 이건 뭐 전번에 보여드린 겁니다. 50.3%, 이 절반 정도는 국정원이 조직적 선거 개입, 조직적 정치 개입을 했다라고 답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일부 직원이 하다가 선을 넘은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건 38%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직적 선거 개입, 조직적이라는 거를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지침이 있어야 돼요. 위에서 국정원장이나 위에 상층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디렉션이 내려와야 되는데, 어쨌든 검찰이 이런 것들은 막 무격다짐으로 넣긴 했는데, 조직적, 즉 위에서 디렉션이 나온 건 아예 하나도 확인을 못했어요. 단지 확인한 건 뭐냐, 9번 원세훈 국정원장이 9번에 걸쳐서 야 정치 중립을 지켜라라고 지침 내린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거를 들여다볼 때, 이게 뭐 좌파 우파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들여다볼 때 과연 이게 조직적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적어도 제 상식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아, 지금 현재까지 지금 이런 상태예요. 또 있죠. 군 사이버 사령부의 그 댓글도 있습니다. 자, 군 사이버 사령부는 지금 이것도 수사가 진행, 이건 재판이 아니고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군이 이제 1차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400명의 군 역시 워낙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이 심하니까 군 역시 400명 정도의 군 사이버 심리전단을 만들었어요. 군은 좀 많죠. 군이 이걸 대응을 하는 거니까 원래. 근데 그 중에 4명이 군 수사 발표에 따르면 1차 수사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2차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이 4명이 개인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데 자기가 이제 정치적인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군의 발표는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된 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명이 쓴 글이 뭐냐. 259개, 정치 관련 글은 259개, 대선 관련 글은 91개.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체는 뭐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글. 이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뭐 이런 글들 중에서 1.3%에 불과한 91개다라고 군은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군은 이건 개인적으로 이 4명의 활동은 그냥 4명이 자기가 쓴 거지. 공무원도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위에서 우리가 전혀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시한 증거는 아무도 지금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공무원이 이렇게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걸 가지고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하면 되느냐. 자,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 그런데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100만 명 다 조사를 해야 되죠. 그렇게 그 기준 가지고 하려면, 게다가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려면은 예를 들면은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가 있잖아요. 전공노라고. 전교조나 전공노는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하고 아예 협약을 맺었죠. 협약을 맺어서 지지하는 글을 아예 올렸죠. 그냥 계속 올렸죠. 그래서 이것도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나 언론은 이 문제는 다루진 않죠. 이 문제는 거의 안 다루죠. 오히려 조직적으로 많이 동원된 것 같은, 아직도 확인된 건 아니에요. 동원된 것 같은, 조직 차원에서 동원된 것 같은 전교조나 전공도 문제는 언급을 하지 않고, 군 사이버 심리전단에 4명이 쓴 걸 가지고 군이 총체적으로 정치 개입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안철수 의원도 똑같아요. 새정치한다는 분도. 그러니까 사실관계로 보면은 확인된 게 없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보훈처, 세 번째가 이제 국가보훈처입니다. 좀 이런 걸 제가 설명드려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좀 짜증이 나는 얘기예요. 은혜로운 얘기가 많은데 왜 이런 얘기를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어야 될까. 근데 신학생들이 이거 하니까, 자꾸 시국선언을 하니까 알려줘야 될 게 아닙니까. 사실관계는 이렇다고. 근데 알려줘도 별로 소용은 없을 것 같은데, 확신을 가지고 하시니까 다들. 자, 국가보훈처는 더 이제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씀드린 겁니다. 국가보훈처는 뭘 한 거냐면은,
지난해 대선이 아니라 이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너무 이 왜곡이나 선동이 많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안보 교육을 했어요. 근데 안보 교육을 해가지고 교재도 만들고 PPT 자료도 만들고 전국에 뭐 예비역 군인 같은 분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비군 무대 같은 데서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단지 이건 공공기관 교육이기 때문에 절대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은 언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군부대 강연을 많이 해봤지만은 절대 이거 언급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언급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특히나 이 공공기관에서 그런 말 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라도 이 공공기관에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일반 어디 이제 교회 같은 데서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공기관은. 그래서 보훈처 역시 이걸 특정하지 않고 안보 정책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햇볕 정책. 햇볕 정책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어요. 햇볕 정책 예를 들면 98년에서 2007년까지 북한에 69억 5천만 달러를 줬는데 돌아온 것은 핵무기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실제로 2만 원 돈 이게 북한에서 2,400만이 23년치 식량 살 돈을 한국 정부 차원에서 준 건데 결과가 뭐였느냐? 북한의 군사비 지출만 3배 정도로 늘렸죠. 이게 통계적으로 이 통계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본 겁니다. 왜? 본인들이 햇볕 정책을 주장한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을 비판한 건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 요거 이제 요거 가지고 또 하나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미국의 전문가가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은 통일이 어려워지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통일이 가까워질 수 있다. 요런 한마디 말을 한 거를 보훈처 교재에 딱 집어넣었어요. 이거 어떻게 요걸 찾아내는지 그 두꺼운 거에서 딱 한마디 말을 잡아낸 겁니다. 잡아냈는데 이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은 진보 정당이 집권을 하면은 통일이 어려워지고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면은 통일이 가까워진다. 이 미국 전문가의 발언인데 자, 그러면 이게 진보 정당은 누구 보수 정당은 누구냐? 이건 보기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통합진보당을 진보정당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진보정당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다 보수정당인데 호남을 기초로 한 보수정당이냐 영남을 기초로 보수정당이냐 이제 요 차이가 있는 정도인데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 이게 특정 정당이 나온 것도 아닌데 이제 이러한 일부 표현들을 가지고 이제나의 전 국가기관이 동원해서 정치 개입을 했다라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실관계 사실 팩트는 뭐냐? 확인된 게 없어요. 게다가 보훈처 같은 경우는 안보 교육을 문제 삼는 거는 이거는 선거 개입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하도 요 안보 교육을 문제 삼으니까 지금은 거의 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은 국가기관에서 안보 교육을 아예 안 하죠. 안 합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선동되고 있어도 지금 저도 이제 군부대 강의 같은 거 지금 거의 안 합니다. 하도 이렇게 문제를 삼으니까. 어쨌든 효과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5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5년 전에 어땠습니까? 5년 전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문제를 가지고 이명박 아웃을 외쳤죠. 자, 과연 이게 사실에 기초한 거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까? 과연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한 명 이런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99.8%가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나머지 0.2%는 일본하고 호주에서 나왔던 게 쇠고기예요. 외국산 쇠고기. 자,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하는데 왜 아직까지 광우병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까? 미국은 전수조사, 샘플조사를 아예 다 하는데 우리는 아예 하지를 않죠. 자, 그래서 미국은 주식이 소고기니까 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조사한 이후에는 광우병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100일 넘게 서울시청 광장 일대가 무정부 상태가 됐습니다. 2398회 촛불 집회가 열렸죠. 경찰이 5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에 기초한 거였냐 말이에요. 난리였잖아요, 그때. 교회 청년분까지 다 몰려나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과연 사실에 기초한 거냐는 거죠. 대한민국에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과연 우리가 진리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사실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진리를 따라갑니까? 아니 거짓말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이 보이는 사실관계도 안 믿는데. 근데 한국 국민들이 너무나 거짓말에 취약한 거예요. 너무나 선동에 취약합니다. 그럼 지금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팩트가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 국회 책임입니다. 맞습니다. 이 국회 책임이에요. 자, 그러면 새누리당은 뭐하고 있고 민주당은 뭐하고 있고 그럼 새로운 신당 나오고 있다고 하는 안철수 세력은 뭐하고 있느냐. 민주당은 여기에 부안해동하고 있죠. 왜 자신들에게는 정치적으로는 유리해집니까? 그러니까 사실의 기초에서 헌법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안철수 신당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도 새로운 정치하겠다는 거 국민들이 누가 반대하겠어요? 뭐 성격도 착해 보이고 인상도 좋잖아요. 그런데 하는 얘기는 다 이런 선동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왜? 본인은 야권의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아,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적당히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하다가 하는 거 보면은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더라고요. 사실의 기초에서 헌법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 역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 기강이 흔들리는 문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과 원칙이 다 무너지려고 하는데 참 이석기 아로 조직이 지금 경기지역 말고도 전국적으로 있고 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을 따라가고 있고 심지어 법무부 표현에 따르면 적화혁명을 추구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통합진보당 해산청원 들어가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안철수 의원은 유감스럽다 그랬어요. 그게 유감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새누리당은 뭐하고 있습니까?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여야가 맨날 싸우니까 막 열심히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충돌만 하지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과 논리를 설득하려는 노력은 전혀 안 해요. 자기하고 상관없으니까. 전혀 안 합니다.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할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정부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수입을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언론에서 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언론에서 다 위험하다 그러는데 야당도 촛불 시위 다 나가버렸는데 그 당시 민주당 120명 정도가 다 나팔을 불면서 120명이 투사가 돼가지고 위험하다고 다 해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론에다가 야권까지 다 그러니까 그러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50명인데 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스피커가 돼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시위 한번 나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 이런 거짓말, 궤변, 억지, 선동이 유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제대로 하는 사람들 김진태 의원 말고는 없더라고요. 이 양반도 이제 막 혼자 하다 보니까 말이 선을 넘기도 하고 뭐 과격하게 나가기도 하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왜? 정권 바뀌어도 국회의원직만 유지하면 되니까. 아, 뭐 이런 국회가 있나. 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 제가 좋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약간 뭐 장신대 얘기를 듣고 박창진 씨 문건도 생겨가지고 또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좋은 얘기를 할 겁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이제 이렇게 이제 헌법의 기초에서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억지와 궤변을 선동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한국이 어떤 상황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여유가 있느냐. 이렇게 딴짓 부릴 여유가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5년 전에는 좀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여유가 없는 때입니다. 자, 만약 이런 문제 이렇게 궁식궁식거리면서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가는 여당 국민들에게 설득하거나 설명할 생각을 안 하고 가끔 스포트라이트 비칠 때 야당한테 먹살을 잡고 싸우려고 하죠. 자, 이것만 하는 거예요. 불상사나운 일만 하고 있고 야당은 계속 거짓, 선동, 억지, 궤변 따라가고 있고 자신들의 정략적인 목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날 새는 줄 모르고 당쟁만 하고 있다가는 정작 중요한 문제, 이석기 아로 사건이라든가 통합진보당 문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자, 만일 이석기 아로 사건 이것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 1심, 2심, 3심 올라가겠죠. 요게 만일 내란죄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다라고 판단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아로 조직이건 간첩이건 무슨 일이 벌어지건 종북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제기할 수가 없게 돼요. 통합진보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에 6명이 위헌 판단을 하면 이 정당이 해산되는데 만약 해산이 안 되고 9명 중에 5명만 위헌이다라고 봤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이 정당을 만들어도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을 따라가는 정당이 또 나와도 아니 해산이 안 됐으니까 북한의 적화혁명을 추구하는 정치 세력이 대통령이 돼도 못 막아요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안보 문제 대한민국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오늘도 이석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자고 하니까 이것도 야당이 반대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쟁하다가 당쟁하다가 날새는 줄 모르고 결국 본질적인 문제가 그냥 묻혀서 가버리는 거예요. 또 있죠. 제2차 청일전쟁 나온다고 얘기 나옵니다. 지금 동부아시아의 중국 애들이 워낙 이제 군사적으로 강해지니까 이효도가 우리 땅인데 자기들 땅이라고 영공선을 그어버렸어요. 자, 이게 외교부는 눈치 보면서 영토 아니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우리 기지까지 만들어놓고 과학기지까지 만들어놓고 영토가 아니래요. 이거를 배타적 경제수역 이지라고 하는데 이지면 영토죠. 제가 국제법 전공한 사람인데 영토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 과학기지까지인데 아니라고 슬슬 눈치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 날아가면 어떻게 돼? 아, 중국이 해외에서 밀어붙이겠죠. 일본도 밀어붙이겠죠. 그럼 중간에 우리는 끼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점점 심해지면 구한말로 가는 거죠. 구한말이 그랬잖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이 서로 각축을 벌이다가 한국은 주권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왜? 안에서 싸우다가. 그리고 문제는 경제입니다. 경제에 영향을 미쳐요. 제2의 IMF 얘기가 왜 나오느냐? 결국 심판이라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이 지금 부채가, 가계 부채가 천조입니다. 이 천조라는 게 어느 정도 되는 숫자냐? 각 집마다 한 500만 원 이상씩, 한 600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요. 자, 이게 다 빚을 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다. 게다가 지금 물가 상승률이 97년 IMF 이후로 최고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자영업 하는 분들 장사 제대로 되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죽을 맛이에요, 다. 게다가 이 부동산이 지금 다 얼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의 자산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102개 경제관념 법률, 외국인 투자활성법, 뭐 부동산 활성화법, 별의별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거하고 같이 6,000개 정도의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하나도 통과가 안 돼. 국회는 다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왜? 댓글 문제 가지고 이거 특검하라는 거예요. 댓글 문제를 아주 특검하지 않, 전에는 절대로 이거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지금 야당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뿐 아니라 예산도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올해 예산 통과 안 될 가능성 많습니다. 미국처럼 가는 거예요. 자, 예산 통과 안 되고 법률 통과 안 되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이렇게 되다간 정말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번 와장창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물론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박근혜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 반대급부로 어부지리를 얻을 테니까. 그러나 피눈물 나는 건 국민들이에요. 예산은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럼 뭐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든가. 무슨 근거? 댓글? 이거 특검 인정해야 됩니까? 특검이라는 게 예전에 99년도에 나왔어요. 특별검사라는 게 99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특별검사는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게 문제가 있을 때 특검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를 일사부재리라 그래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검사도 처벌하고 특검도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범죄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이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을 때 안 되겠다고 해서 특검을 인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인정해달라고 안철수 세력하고 민주당 같이 모여가지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그냥 니나노 하면서 놀고 있어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누가 야당하고 멱살 잡고 싸우래요.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지. 이러다가 IMF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지금 내부의 종북 문제뿐 아니라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 이게 복합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어려운 상황. 지금 한국은 여유 부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제가 요 얘기를 조금 한 10분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이거 가지고도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 한국의 신학생들까지 왜 거짓과 선동의 대열에 올라서느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종북이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데 왜 그러느냐?
좌익이기 때문입니다. 좌파기 때문에 좌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너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거짓과 선동에 휩쓸리느냐. 본인들이 이걸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한국의 좌경, 좌파, 좌익이라는 흐름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 이게 뭐냐 그럼.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뭐냐.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뭐냐. 제가 초스피드로 정리해드리고 오늘 진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흥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남북이 갈라졌을 때 쉽게 얘기하면 북한은 좌고 남한은 우입니다. 좌파 우파라는 기준이 뭐냐면요. 좌파 우파라는 거는 사회주의라는 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있고 사회주의라는 게 있는데 자본주의라는 건 있는 사실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시장경제예요. 원래 시장경제라는 건 아담과 하와 이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살면 이걸 시장경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류 역사는 시장경제예요.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시장경제인 인간 세상은 항상 부조리, 불평등, 모순이 나온단 말이죠. 공중권세 자본자들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 얄팍한 인성과 짤막한 지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들어보자고 나오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시장경제는 원래 있는 자생적인 질서인데 이거를 문제가 많으니까 한번 바꿔보자는 파라다이스형 모델이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항상 시장경제라는 게 있다가 사회주의적인 실험이 반복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어요. 그러다가 사회주의적인 실험은 모두 실패했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다음에는 다시 시장경제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시장경제라는 게 19세기부터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마음 커지니까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너희들은 돈밖에 모르는 놈이야 하면서 자본주의라고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는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시장경제입니다. 자, 사회주의가 있고 있는 그대로의 자생적인 질서인 시장경제가 있는데 그런데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적인 실험은 인류 역사에서 언제나 실패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북한입니다. 북한의 혁명 열사 뭐 전시관 같은 데인데 따라보려고 이거 만들어 놓고요.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사람이 후레쉬 들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대표적이죠. 사회주의에서 망했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사회주의를 해서 성공한 경우가 있느냐? 없어요.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게 예전에 소련이었고요. 동유럽이었고. 그리고 동독이었습니다. 왜 독일이 통일했냐? 사회주의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 세상 시장경제라는 게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고 불평등 부조리 모순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인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한번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보겠다고는 했지만 지상천국을 만들지 못하고 지상지옥은 언제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나온 결론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은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시장경제는 있는 그대로의 질서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회주의라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모델로 갔을 경우에 사회주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진 사람 걸 뺏어야 되잖아요.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해요? 국가가 하죠? 국가가 해요. 국가의 권력이 무지막지하게 커지는 거예요. 반드시 사회주의는 독재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모델이 사회주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왜 영화도 그런 게 하나 나왔던데요? 엘릭시움인가요? 그런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이게 뭐 여기다 바코드 찍고 막 그런 그 굉장히 상징적인 영화인데 자, 이게 모두 다 무상복지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 사회주의 핵심 개념은 무상복지거든요. 무상복지, 무상배급, 무상의료, 무상 자, 이 무상, 모든 걸 공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권력을 이 공짜로 하기 위해서 권력은 굉장히 강해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나눠줄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빈곤층은 더 못 살아요. 예전에 시장경제 때보다. 자, 이런 게 이제 사회주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라는 이 자생적 질서를 강제를 해야 돼.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 거 뺏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폭력이 동원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의식화시켜야 돼요. 이게 정당하다고 계속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동원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국가적인 자원이에요. 폭력이나 거짓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은 다시 자생적 질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소련이 망해가지고 러시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동유럽이 망해서 다시
자유주의 동유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서 반복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학생들은 왜 저러느냐, 자신들을 좌파, 좌경, 좌익이라고 스탠스를 잡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시장경제가 싫은 거예요. 이게 불평등, 부조리, 모순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본질은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이게 맞느냐? 5분 남았습니다. 제가 이 사회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사회주의냐? 자, 이걸 얘기하면서 항상 사도행전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들은 네 거 내 거 없이 썼다. 이걸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게 사회주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죠. 사도행전에서 네 거 내 거 없이 쓰는 것은 성령 받은 경우에. 성령을 받으면 네 거 내 거 없어요. 천국 가면 사회주의일 거예요. 그러나 지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성령 받은 것처럼 사회주의적인 모델을 하려면 누군가 없는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 걸 뺏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권력자가 나오는 거예요. 빅브라더가 나오는 겁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언제나 이런 사도행전의 몇몇 구절을 빼고 나면 소유하고 상속을 중요시하죠. 일관되게 하나님은 네 거 내 거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경계표 옮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구절이 나옵니까? 이게 PPT 다 가져갔어요. 성경에 나오는 소유와 상속을 얼마나 하나님이 중시하는지, 남의 거 뺏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남의 거 뺏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어떤 원천으로 오든 이 사람이 불로소득으로 땅을 얻었을지라도 남의 거는 뺏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자, 그런데 너희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착한 사람 돼서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기부를 하더라도 강요해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성령 받고 사람 되라 먼저.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사람을 도울 때도 무지막지하게 국가가 시켜서 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복지는요, 저 아까 사회주의 얘기할 때 무상복지 얘기를 했죠. 자, 무상복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배급, 이게 삼무라고 합니다. 무상복지의 핵심 개념이에요. 이게 사회주의의 특징입니다. 다 공짜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다 공짜로 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짜가 아니고 고아, 과부, 떠돌이, 나그네, 가난한 사람 선별적으로 도우라고 했어요. 부자한테는 복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나 강북에 있는 아이들, 뭐 강북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뭐 우리 집 아이가 뭐 꼭 가난한 아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강북에 있건 강남에 있건 간에 다 똑같이 무상으로 도시락 먹이는 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와 떠돌이와 가난한 사람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한국도 사회주의로 가고 있죠. 공짜로 하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경제질서는 인간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포도원의 품꾼입니다. 아, 우린 품꾼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문제가 많다고, 우리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포도나무에 벌레가 많다고 해서 사과밭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배밭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뱀이 끓는다고 그래서 이거를 갈아엎어버리고 인삼밭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사람들은 시장경제 관리인에서 자족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시장경제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조리, 불평등, 모순, 자,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사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꼭 바벨탑을 써요.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그 사회주의는 인본주의예요. 결국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부조리, 불평등,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파멸시키고 파괴하고 죽이려고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원수들을 밟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부조리, 불평등,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내가 한번 잘 만들어서 파라다이스로 꾸며보겠다고 하는 이 바벨탑 쌓기가 인본주의고,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게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우리의 좋은 가치들, 예를 들면 평화, 좋은 가치죠. 이거에다가 절대성을 부여해서 평화주의가 되면 이게 인본주의가 됩니다. 환경, 좋은 가치죠. 여기에 절대성을 부여해서 환경주의가 되면 이게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지성과 이성이 높아서 나는 지금까지 쌓은 사회주의 바벨탑은 다 실패했지만 앞으로 내가 쌓으면 잘 쌓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사회주의만 유지합니까? 이게 다 인본주의예요. 복음이 약해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좌익 우익은 뭡니까? 이 사회주의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시장경제를 인정하느냐로 좌익 우익으로 나눠져요. 우리는 항상 중간에 서려고 하죠. 그러나 적어도 세상을 보는 시각은 시장경제를 인정하면 이건 우익이라고 부릅니다. 보수하고 진보는 또 뭐냐? 언제나 좌익이 진보되고 우익이 보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진보하고 보수는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이에요. 좌익 우익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요걸 가지고 보는 거고 보수하고 진보는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진보는 이 세상에 어떤 절대적인 지위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이 변화의 스피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보수는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코어 밸류입니다. 핵심적인 가치, 이건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보수예요. 보수를 이제 꼴통으로 한국에서는 등치시키는데 외국 가면 아주 우스운 얘기입니다. 보수는 핵심 가치, 신, 도덕, 가족 질서, 성윤리.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경우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보수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보수주의자예요, 여러분들은. 네, 여러분들이 세상에선 보수라 그러면 꼴통이라고 욕을 먹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핵심적인 가치다. 이거는 우리 사회의 유의 질서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진보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느냐? 야! 뭔가 우리가 계속 변화하면서 뭔가를 새로운 걸 추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위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는요, 수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수구는, 5분 됐다고, 이게 많나 보네.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수구는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게 보수라면은 수구는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자는 거예요.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저는 뭐 전두환 정부나 이런 사람들은 수구라고 봅니다. 이거 저는 보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을 안 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어떤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도 진보라는 거는 혁명을 추구하죠.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사제들, 너희들은 다 썩었기 때문에 공개 처형해버려. 길로틴의 이슬로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수는 뭐냐? 가만히 있는 거냐? 아니에요. 핵심 가치만 지키면은 변화를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핵심 가치가 지켜지기 때문에 에볼루션이라고 그래요. 레볼루션은 안 하고.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이나 미국혁명이 대표적인 보수혁명이에요. 보수하고 수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보수에 대해서 오해가 많으니까 왜 보수를 하느냐? 인간은 불완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인들 보수주의자가 많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북한 문제를 가지고 북한하고 대치를 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로 진보, 좌익, 우익, 보수가 같은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버려요. 이건 한국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은 어떠냐? 미국만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에도 좌익, 우익, 보수, 진보가 있는데 미국의 진보하고 보수는 다 우익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미국에도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북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북한이 살아있으니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미국 원래 사전적인 진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수건 진보건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우익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두 개가 있죠. 이게 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리버럴리즘이라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이건 신학적 용어가 아니고.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계속 미국에서 얘기한 건 뭐냐? 시장경제를 인정해야 되겠다. 그 안에서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레이건 시절, 1980년대 레이건 시절이 되면서 이 시장경제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 라고 다시 한번 시장경제의 하이라이트를 줬어요. 대처하고 같이. 이거를 특별히 신자유주의라고 흔히 부르는데 신자유주의는 또 뭐냐? 신자유주의 얘기하면 무조건 사탄의 사술인 것처럼 얘기하죠.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아, 그게 아니고 그건 딴 데 가면 무식하다 그래요. 뭐냐? 시장경제를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를 준 거예요.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미국은 진보건 보수건 시장경제를 인정하는데 한국에서는 희한하게 북한 영향 때문에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회주의가 좋은 모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는 복음에
빛이 약해지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가치를 창조하는 교만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교회의 영적 쇠락과 한국의 좌파 좌익 좌경이 확산되는 것과는 정확히 괴가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주의자들, 좌파 좌경 좌익들은 그 핵심 세력은 앞에서도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나올 거예요. 교회에서 절대적 지위를 부정하면서 다원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점점 좌파 좌경 좌익의 선두로 지금도 그렇지만 서게 될 겁니다. 뭐 이거는 결국 복음의 빛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제가 진짜 드리려는 말씀 나왔습니다. 아 이걸 뭐 한 두 시간을 해야 되는 거를 이걸 지금 아 초스피드로 달렸더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저 비디오 다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북한 얘기로 가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왜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주사파들의 행태나 좌경 좌파 좌익적인 흐름들이 세지고 있느냐?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북한이 한계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2년 동안 북한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김정일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김정일이 절대 이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게 리용호입니다. 김정은이 리용호를 그런데 제일 먼저 숙청을 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통치자금이 모자라요. 그래서 군부가 하고 있던 외화벌이 돈벌이 사업을 뺏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멋진 말로 군사업을 당사업으로 돌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군인들이 하고 있던 외화벌이 돈벌이 사업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부가 반발을 하고 군부의 최고 실력자인 리용호도 반발을 하고 리용호를 숙청을 했어요. 그리고 사단장, 별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단장하고 부사단장을 무려 300여 명을 숙청을 합니다. 군단장 별 4개 있는 군단장이 9명인데 9명 중에 6명을 숙청을 했어요. 북한이 만들어지고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정도로 북한의 권력구조가 지금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별 변화 없는 것 같지만 80명 강제 처형한 이런 뉴스들만 끔찍한 뉴스들만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북한의 권력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북한 군인들에게 배급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북한 군인들 남한보다 두 배 정도가 많은 한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배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도망을 갑니다. 북한의 탈영병 비율이 많게 따지면 10% 정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12만 명이 군대에다 적은 두고 있는데 식량 구하러 집으로 갔든 아니면 도망 다니고 있든 뭐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엉망진창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요게 뭐냐? 요거는 이제 북한의 장갑차인데요. 김정은의 별장 시설이요. 33개 정도 된다 그래요. 북한 전역에 있는 김정은 별장 앞에는 이런 장갑차들이 최소 3, 4대씩 서 있다 그래요. 좀 이상한 거예요. 북한이. 작년에도 김정은 암살설이 나왔죠.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전에 김정은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경호 인력들을 긴급하게 양성을 하려고요. 중국에서 경호 장비도 수입을 하고 북한의 경호학교에서 단기 속성 코스 한 2년은 가르쳐야 되는데 3개월만 가르치면 경호원이 될 수 있게 김정은의 경호원이 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불안한 겁니다. 내일 쿠데타가 벌어져도 별로 놀랄 일이 없어요. 북한은. 울고 싶은 심정의 김정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 남은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있는 돈을 가지고 일반 인민들한테는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특권층만을 위한 조치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작년에 4월 15일 날 김일성 태어나지 100년 되는 해 이제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한 것들을 보면은 북한 전역에 거대한 구조물들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게 모두 다 특권층만을 위한 시설들이에요. 오로지 특권층만 이용할 수 있는 율동영화관, 입체영화관이죠. 평양체육관도 새로 지었고요. 이런 거 개선청년공원, 이 청년공원인데 모델로 나온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이게 벌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거 다 새로 만들었다라고 자랑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자 북한의 이제 혁명 영웅들이죠. 오로지 특권층들만을 위해서 로라장을 짓습니다. 로라장 또 지었어요. 그리고 대동강에 유람선도 만들고요. 아 이런 거 보면 돈 많아요. 게다가 승마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청소년들의 건강이 안 좋다고 하니까 승마장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게 올로프 슬로프라고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말이죠. 북한 사진에 뭐라고 걸려있냐면은 자 장군님 품 안에서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행복한 노동자들이 이렇게 말을 타고 있다.
아니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무슨 올로프스로프를 타게 만듭니까? 자, 이거 아주 시설 좋게 만들었고요. 청소년들 건강 안 좋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스키장을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지을 시설이 모자라니까 이 북한의 군인들이 나아가서 노력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물놀이장도 만들고요. 오로지 특권층만을 위해서. 그리고 오로지 특권층만을 위해서 지난해 수입한 수입 사치품들 1조 3천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이게 바로 올로프 트로터죠. 작년에 20필 정도를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특권층만을 위해서. 그리고 김일성 김정의 우상화 신격화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김일성 김정의 동상 짓는데 커플로 만드는데 이런 데 돈을 쓰고요. 북한에 있는 그 유명한 영생탑, 김일성이 영원히 산다는 걸 이제 바꿨죠. 문구를. 김일성 김정일이 영원히 함께 있다로 바꾸면서 여기에다 또 돈을 쏟아붓습니다. 벽화도 바꾸고요. 자, 이런 돈들 다 모으면 어느 정도 되느냐. 2조 1220억 원. 지난해 썼던 돈이에요. 김일성 우상화 신격화를 포함해서 김일성 100년 태어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쓴 돈이 북한 예산의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형적 구조가 불안한 권력 기반 위에서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느냐. 오래 가기가 어렵죠. 요 돈을 가지고 많은 식량을 사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4.7년치 혹은 8.2년치, 쌀로 하면 4.7년, 옥수수 강냉이로 하면 8.2년치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런 데다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나 일반 인민들, 북한이 타가서 사회주의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올려놓은 사진입니다. 이 아이들이 홍보용 모델 같습니까? 비참하기 짝이 없죠. 북한의 10가구 중에 8가구가 식량 부족이에요. 이 UN 올 초에 한 조사입니다. 10가구 중에 8가구가 식량 부족인데 4.7년치 쌀을 살 수 있는 주민들이 5년 가까이 한 명도 안 굶주릴 수 있는 돈을 김일성 동상 커플 만드는 데 쓰고 있어요. 올해 10월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 760만 명이 영양실조입니다. 물론 밑으로부터의 혁명은 불가능해요. 북한은 워낙 사상 통제가 심각하니까. 그러나 군부 사이에 뭐 강경파든 온건파든 반 김정은 친 김정은이든 이 둘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다가 밑으로부터의 혁명하고 같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건 가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높아요. 자, 그래서 이 또 다른 뚱땡이죠. 김정은 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김정일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마카오에서 중국이 보호해주고 있죠. 북한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김정남 보호해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밖에서 이제 막 삐죽삐죽거리고 다닙니다. 널만 망한다. 개혁개방을 안 하면 북한의 개혁개방을 안 하면 북한이 망하고 개혁개방을 하면 정권이 망한다. 북한 정권은 어차피 망한다는 거예요. 경제가 엉망이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개혁개방을 하면 주체사상 때문에 하면은 정권은 물러나야 돼요. 개혁개방을 하면. 그렇다고 안 하면 북한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무너진다. 이 김정남의 얘기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 얼마 전에 나오는 얘기들 제가 모아봤습니다. 랄프 코사라고 해가지고 북한 전문가죠. 결국 북한 정권은 몰락한다. 시간의 문제다.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 브루스 베넷, 유명한 북한 전문가, 랜드 연구소에 있죠. 김정은은 암살 등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오싹한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고민이 많은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다 끝났어요. 북한 정권은 다 끝났어요. 네. 이미 망했습니다.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북한이 할 줄 아는 게 딱 두 가지잖아요. 핵무기 미사일 만드는 거하고 대남 공작하는 거. 북한이 할 줄 아는 거 이거다 보니까 핵무기 미사일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리고 여기다 쏟아붓다 보니까 북한 인민들한테는 나눠줄 게 없죠. 그래서 남한의 인도적 지원 달라고 그렇게 왕왕거리는 거예요. 인도적 지원 어디 교회에서라든 어디라든 오면 이거로 때우고 이 돈 가지고는 핵무기 미사일 만드는데 전폭적으로 쓰고 있죠. 그리고 할 줄 아는 거. 대남 공작입니다. 남한에 간첩 보내는 게 북한의 대남 공작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버 심리전부터 해서 할 줄 아는 거에 집중을 해요. 남한을 생산기지나 생산공장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적화 의지가 더 갈수록 심해집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권력에 대해서 자꾸 위협을 받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줘야 돼. 이거를 주체혁명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건 영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저게 다 망해가는데 성령이 복음이 북진을 해서 평양을 회복하지 않으면 저건 다 망해가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남한의 뭐 이석기 사건이라든가 이런 흉흉한 일들이 점점 생기는 것은 뒤집어 보면은 북한이 망해가는 거예요. 끝나가는 겁니다. 이제 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한국교회가 회복이 돼야 북한이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때는 지금 처해 있는 시간만큼은 북한이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는 게 정론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시간이 아직 30분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15분이나 남았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중국, 일본이 저 지경으로 나가고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건 복음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정확한 흐름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국제정치적 힘이 필요한지를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한미동맹 문제입니다. 한반도가 강해지면은요, 중국, 일본은 당연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뒤통수에 망치처럼 한반도가 찍습니다. 일본은 심장을 겨누는 단도라 그래요. 그래서 한반도 통일되는 것은 중국이 제일 싫어하고 그 다음으로 일본이 싫어한다 그래요. 그리고 중국, 일본은 언제나 한반도를 침략을 해왔습니다. 이건 영토적 야심이라 그래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침략을 한 적은 없죠. 우리나라를 침략한 적은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토적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은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을 해서 중국이나 일본을 제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이유는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한미동맹 때문이에요. 이승만이 이걸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 독일이 통일될 때도 이 사람이 이제 박성조 교수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누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이분이 이제 한국인 출신으로 유일하게 독일의 정교수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독일 통일의 첫 번째 요인을 꼽으라고 하면은 미국의 지원을 뽑겠다 그랬어요. 미국하고 서독하고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반대를 설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 반대 얘기하는데 중국 때문에 안 된다 통일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틀린 얘기예요. 예전에 독일은 서독하고 동독하고 나눠져 있을 때요,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니까 한 번도 통일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국의 대처총리 그 위대한 사람도 독일은 통일 안 된다고 말리고 다녔습니다. 프랑스의 미테랑도 말렸고요. 그리고 소련도 별로 좋아하질 않았고 소련은 아예 동독에 38만 군대를 주둔을 시켜놨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통일이 되면은 독일이 나토라는 미국 중심의 유럽 안보체제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미국이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역시 중국이나 일본이 저렇게 으르렁거릴수록 한미동맹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통일 과정에서. 게다가 지금 세계에서 군사력을 쓰는 비율들을 보면은 미국이 한 48%를 씁니다. 절반 정도를 쓰죠. 나머지 나라들이 다 합쳐도 미국 한 나라를 못 이겨요. 이건 힘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국은 어느 정도 쓰느냐? 미국의 10분의 1 정도 군비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중국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중국이 민주화되고 뭐 쪼개진다면 모르겠지만. 중국의 경제력도 미국 GDP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 저렇게 나갈수록 한미동맹은 어쩔 수 없이 중요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하고 싶었는데 음모론 얘기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뭐 이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한국의 이 종북이나 좌익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위 현장에서 꼭 하는 얘기가 미국하고 프리메이슨을 동일시합니다. 한미 FTA 반대하자고 하면서 데모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세계를 보는 시각은 이 프리메이슨 음모론이 꽉 차 있어요. 자, 이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이 사실을 많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언급을 잘 안 하냐면은 이 얘기를 해서 듣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반미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이 통일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너무 단순하고 명쾌하기 때문에 국제질서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고 명쾌하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이 얘기가 너무 단순하고 명쾌하기 때문에 마크스주의를 1시간 강의 들으면 그야말로 빨갱이가 돼버려요. 이것처럼 이 프리메이슨 음모론을 1시간만 들으면 그냥 세대주의자가 돼서 반미주의자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국이 종북이나 좌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미동맹을 부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프리메이슨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데 이 소위 프리메이슨 음모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도 잠깐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프리메이슨이 미치는 영향력이 세요.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예를 들면 CFR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건 미국 아래는 복음주의자들도 있어요. 이게 여론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죠. 이상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프리메이슨은 아니에요. 프리메이슨이 이러한 뉴 월드 오더를 만들려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역사가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선교하는 나라가 원래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게 그들의 계획표예요. 그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들은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모든 세계 질서, 이거는 제가 국제정치라는 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봅니다. 세계를 보는 시각은 언제나 현상유지. 이대로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이대로 있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계속 확장시켜 가면서 자신들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남북이 분단되어 있으면 분단된 상태로 있으라는 거예요. 영구 분단을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한반도 통일을 원치를 않아요. 영구 분단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들 연구소에서 흔히 뭐 가짜 유대인 연구소에서 맨날 만들어내는 얘기들이 뭐냐? 통일비용 얘기예요. 한국에 왜 이렇게 통일비용 얘기가 확산되어 있는 거 아니? 소스를 따라가면은 유대계 연구소들이에요. 뭐 진짜 유대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에서 통일하면은 한국 망한다는 얘기들을 과학적 근거도 없는데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유명한 연구소에서 나온 얘기니까 한국학자들이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통일하면 망한다. 정반대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이 한국에 유통이 많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야지 남한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도 계속 뽑아먹고요. 변하는 거 싫은 거예요. 이들은 혁명가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적화 통일이 만일 된다면 그래도 뭐 나쁠 거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PPT가 좀 잘 안 돌아가서 그러는데 이 뒤에 가 있는 사람이 이제 강석주라고요. 북한의 6자회담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6자회담 합의문 만들어낼 때 북한의 대표인데 맨날 키신저 만나가지고 합의문을 먼저 조율하고 왔어요. 그래서 북한도 다 로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의 주인이 자기들만 되면 이거 평화협정이라 그러죠. 평화상태 만들어서 미군만 나가주면 그 다음에는 친미국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초청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돌아다녀요. 북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화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싫을 게 없어요. 나중에 다시 외교관계 맺으면 돼요. 베트남처럼. 아, 베트남에 평화협정 맺고 미군 철수한 게 키신저가 한 거 아닙니까? 73년도 1월 달에 키신저가 평화협정 맺고 미군을 뺐잖아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미군 나가고 75년도에 월맹이 남침하면서 적화통일이 됐어요. 이거를 자초한 게 이른바 프리메이슨이에요. 뉴월드워도 만드는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적화통일 돼도 돼요. 나중에 어차피 외교관계 다시 맺으면 됩니다. 지금 베트남이 다시 프리메이슨들하고 사이가 좋죠. 여기 다낭항에 미국 항공모함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한반도의 주인만 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어차피 적화통일 돼도 별로 나쁠 거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절대 적화되지 않는다. 미군은 나가지 않는다. 이거는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자유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자신들의 정치, 경제,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현상 유지는 아니어서 싫어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의지를 발동해서 복음이 북진하는 자유통일하겠다 그러면은 또 이거를 적극적으로 말릴 이유는 없어요. 이게 지금 한반도에서의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질서입니다. 결국은 한국의 의지예요. 왜? 한국 문제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복음으로 통일하면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들어오려고 하겠죠. 별의별 수단을 다 쓰니까. 자, 그러나 그건 그 다음의 문제고 지금으로서는 이 국제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국 이번에 반대를 무릅쓰고 통일을 하느냐는 한미동맹이라는 지렛대가 매우 중요한 것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나라 만들고 계속 미국하고 싸웠잖아요.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나라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자꾸 미국의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싸운 거예요. 박정희도 마찬가지죠. 박정희가 근대화하면서 5.16부터 계속 미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계속 미국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막 시키니까 나중에 막 딴지를 걸면서 싫어했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친미든 반미든 미국을 활용하는 용미의 기술이 필요한 거지 이게 아니라 맹목적인 이데올로기로 가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 통일에서는 너무 중요해요.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은요, 결국은 한국에 퍼져있는 거짓의 영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묶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주체 사상의 영만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에 많이 휩쓸려 다니다가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지금은 통일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에 한미동맹도 있죠. 그다음 북한도 저 지경이죠. 우리가 통일하기 위한 결정적 찬스가 왔는데 여기에서 말이 삐끗하면은 그러면은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퍼져 있는 이 거짓의 영을 묶어야 돼요. 우리가 정확한 진실을 보지 않으면 절대 진리를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한번 복잡하게 기도할 것도 없고요. 적어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얘기 중에서는 북한 체제는 이미 끝났어요. 북한의 주체 사상 시스템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망하라고 해야 돼요. 근데 북한 정권 망하라고 기도하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너무 섬뜩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주체 사상 이 강력한 사단의 진에 잡혀있는 그 영적인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 사상 시스템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냥 복잡해질 때마다 한국 상황 볼 때 머리가 무거워질 때마다 그냥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주체 사상 시스템은 무너질지어다.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초토화될지어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 시스템이 무너지면 남한에 있는 5만 명의 간첩이든 뭐든 그러면은 이 결박이 풀어져요. 남한의 좌경, 좌파, 좌익으로 흐르고 있는 이 인본주의자들도 북한 체제가 이제 무너지면은 그럼 미국식 진보로 갈 거예요. 아, 세상은 그런 거구나. 결국 시장 경제라는 자생적 질서를 인정 안 할 수가 없겠구나. 아무리 우리가 말로 설득해봐야 안 되지만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는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박의 중심이 평양에 있어요. 평양의 주체 사상 시스템이 무너지라고 해야 됩니다. 아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초토화되라고 해야 돼요. 박살 나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북한이 열리고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은 부흥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하나하나 깨우려고 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진짜로. 한국의 신학교부터 이건 말이 돼야죠. 말로 설득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황금의 열쇠가 어디 있느냐? 평양에 있습니다. 평양의 주체 사상 시스템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한 번에 확 풀려버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모여있는 자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국가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평양의 주체 사상 시스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돼서 무너지면 한 번에 풀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기도로 해야 됩니다. 이 기도하면 그 다음에 문제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통일 비용이든 남미든 이게 제가 아까 유대계 연구소들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의 토지가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통일 비용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안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북한을 2,400만 살리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들을 하나님이 지하에도 매장시켜 놓으셨어요.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 같습니다. 북한의 건물들 개성이고 평양입니다. 한국의 건설 관련 산업들 한 번에 일어날 거예요. 한국의 건설 관련 직업이 4분의 1입니다. 인구의 4분의 1이에요. 한국에서 다들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왜 저러느냐 나름대로 정의감을 가지고 좌경 좌파 좌익이 돼요. 인본주의로 가는데 한국 사회의 부조리 불평등 모순이 많다고 하니까 사회주의를 외치지만요. 우리가 사회주의라는 인간적인 방법 우리의 얄팍한 지성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복음 통일하고 나면은 남한에 있는 경제적 문제 한 번에 뚫립니다. 이걸 믿고 가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냥 끝내라고 하네요. 이 동영상이 돌아가질 않네요. 네.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많은 상황들 앞에서 황금의 열쇠가 있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 시스템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왜 이런 확신 있는 기도가 안 나오는가 하고 잘 물어보면은요. 한국의 청년들이건 목회자들이건 시장 경제를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사악한 체제라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경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인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해버리면은요, 절대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유민주주의 물론 시장경제 문제 많아요. 왜? 인간 세상이니까. 부조리 불평등 모순이 많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는 세상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깨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깨면은 그러면 북한이 열리면서 나만의 불평등 부조리 모순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들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얄팍하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주소들은 잘못된 지식들, 거짓 이데올로기들이에요. 여러분 진실과 거짓 앞에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의 힘이 실 겁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먼저 2013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서 살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해야 될 시켜야 될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거대한 산들이 있고 아버지 넘어가기 힘이 들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이 모든 높은 산이 평탄케 될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모든 쇠빗장이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온갖 거짓과 음란과 그리고 반역이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복음임을 선언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거짓의 영을 묶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언론과 미디어 그리고 정치권까지 부안해동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들을 붙잡고 있는 이 거짓들 한국의 신학교와 교회들까지 파고들고 있는 이 거짓의 영들이 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해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국의 신학교까지 퍼져있는 이 모든 거짓의 영들은 깨어질 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거짓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 치라. 깨어질 치라. 깨어질 치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고 이 땅의 온갖 음란으로 하나님 강도의 구려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의 교회였고 저희들이 한국의 신학교였고 저희들이 한국의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았던 저희들 안에 모든 인본주의적인 가치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교만과 하나님 저희들이 마치 의인양 행사하면서 아버지 앞에 교만하였던 이 모든 죄악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였는데 저희들이 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이 강팍하고 완악한 칼날을 휘둘렸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초월적 영적 도로가 열리게 하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을 짓누르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모든 거짓과 음란과 하나님 주체 사상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의 교회와 신학교 하나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파고들고 있는 주체 사상 온갖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본주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라. 신학교를 붙잡고 있는 인본주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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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신학교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불꽃이 꺼져버린다면 하나님 누가 이 땅에 빛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예수님 하나님 부르면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 내가 마치 제일 괴로운 인간이냐 아버지 하나님께 교만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한국의 모든 인본주의자들 하나님 신학교에서 떠나가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평양의 정권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 모든 사인들이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평양을 잡고 있는 저 주체 사상 사단의 진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복역의 기간을 끝내주시고 이제 정치범 수용 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제 송환되는 저 가련한 탈북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의 목회자들이 하나님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바로 눈앞에 두고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있는 하나님 겁먹은 청탁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영 갈렙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담대하게 북한 정권 뒤에 역사하는 저 주체 사상 시스템을 향해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양 정권을 붙잡고 있는 저 주체 사상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이제 북한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체 사상 체제는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박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북한 땅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답답하고 갑갑하고 이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복음 동일의 길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평양 땅을 침노하게 하소서. 주체 사상이 남한 땅으로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평양 땅을 침노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신의주까지 퍼져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7천만이 복음으로 하나 돼서 이제 땅끝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먼저 부어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나 한 명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나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는 이기적인 자아를 주님 깨워주세요. 저희들이 이 심들을 다 산산조각 내주세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주님의 기뻐하는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북한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기도를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나팔 불며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불만과 원한 원망의 영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저희들 안에 충만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을 살리시듯 이 땅 7천만 민족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반드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